이 여자는 100% 화룡에 몸담았겠다라는 게 딱 들어와요. 코로나 때문에 관상이 잘 안 보이잖아. 마스크를 이만큼 쓰고 영적으로 더 보이죠. 이렇게 느껴지죠. 그러니까 촉이 좋은 여자들. 촉이 딱 뭔가 그런 이미지들이 나요. 그리고 목소리에서도 벌써 서비스업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틀려요. 평민들보다는 많이 물어보는 기점이 아닐까 싶어. 네, 안녕하세요. 꽃대신다 이화정입니다. 이 화룡의 여성들이 연예인 같은 여성들이야. 이렇게 좋은 말로 이르면 개성이 아주 뚜렷한 그런 여자인데 이게 팔자에도 들어져 있지만은 또 외향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팔자를 보기는 탁 전부로 딱 들어오면 아, 이 여자는 100% 화룡에 몸담았겠다라는 게 딱 들어와요. 영적으로 아는 거지. 우리 점이라는 게 그렇잖아. 신점. 점. 심점이잖아. 영으로 탁, 아, 너는 그런 쪽에 있을 것이라는 게 벌써 이제 들어올 때 이 풍기는, 이미지라고 그러지. 이미지. 근데 이제 안 그런 척 하고 오는 손님들도 있어요. 뭐, 모자를 쓰고 온다든가. 요즘 코로나 때문에 관상이 잘 안 보이잖아. 마스크를 이만큼 쓰고 뭐 이러는데도 사주 팔자를 넣으면 그런 쪽에 몸담아 있다라는 게 영적으로 더 보이죠. 이렇게 느껴지죠. 그러니까 서비스업 쪽에 몸담아 있다. 이런 게 나오고 특징을 보면 100% 이런 사람이 거진 그렇다. 뭐 100%라는 말은 좀 과할 수는 있지만 거진 그럴 수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는 이 외향적으로 말하는 언변이나 생각하는 이 어떤 마인드 자체가 좋게 표현하면 편하게 대서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활발하다고 해야 되나? 좀 배짱이 좋다고 해야 되나? 우리는 아 막 뭐 어떤 거를 보면은 수치심이 있거나 막 아 이러는데 화룡에 좀 있는 이렇게 여성들은 대범하고 약간 방건달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나요. 그리고 목소리에서도 벌써 서비스업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틀려요. 외향적으로도 풍기는 이미지나 스타일 같은 게 좀 남다르죠. 점을 보려면 사주를 봐야 되잖아. 응? 너 이제 물어보고 이름 성명 생년월일을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거기에 있게 있는 게 눈에 들어와요. 그런 사람들은 100% 우리가 이제 뽑아내죠. 응. 일반인들이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손쉽게 구별할 수 있는 건 풍기는 이미지 뭐 우리처럼 사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영적인 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뭐 가물이 많은 일반인들은 느껴질 수 있겠죠. 촉이 좋은 여자들. 촉이 딱 뭔가 자기가 신기가 좀 있는 사람들은 발동이 되는 사람들은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게 나오죠.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. 근데 이제 화룡의 여성들은 좀 스타일도 대범하고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좀 야하고 얼굴 피부색도 좀 흐르는 게 있죠. 근데 또 그런 여성들이 있어요. 얼굴은 정말 사감 선생님 같이 곱게 생기고 정말 아주 그냥 순하게 막 생겼는데 외향은 그렇게 생겼지만 팔자에 이렇게 보면 외향하고 완전 정반대로 딱 몸담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죠. 뭐 각층이지. 손님들이 전 보는 게 각층인데 제일 궁금한 건 무당집에 오는 건 뭐겠어. 나의 운명적으로 돈복이 맞냐. 내가 잘 될 수 있지 잘 살 수 있겠냐. 두 번째 뭐겠어. 남자. 세 번째는 내 명. 건강하냐. 뭐 이런 거죠. 사람들이. 돈 많이 벌겠어요. 올해 운이 어떻겠어요. 신년에는 괜찮겠어요. 저 건강하겠어요. 남자친구 잘 만나겠어요. 뭐 똑같아. 똑같은데 화룡의 여성들이 제일 꼬집어서 이제 아 잘할 수 있는 건 뭐야. 관제, 구설 이런 것들이 좀 서로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이 성격들이 있다 보니까 마찰, 인간관계 이런 게 좀 주목적으로 좀 많이 평민들보다는 많이 물어보는 기점이 아닐까 싶어. 관제가 좀 무섭잖아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뭐 이런 거가 제일 전반적으로 궁금하지 않나 싶어요.